섬의 삶은 바다에서 다양한 모양으로 공존합니다. 손대수 씨는 암태 중흥리 바다에서 삶을 꾸려가는 어부입니다. 바닷물이 저 멀리로 물러나면 무시된 바다는 어부들이 일꾼은 밭입니다. 봄조개 가을 낙지라는 속담처럼 어부는 제철 맞은 낙지를 잡으러 왔습니다. 그런데 한참 동안 낙지는 잡지 않고 두리번두리번 갯벌만 살피는 손대수 씨. 숨구멍을 안 내놨네. 숨구멍을 안 내놨어. 갯벌에 있는 숨구멍을 보고 안에 낙지가 들어있는지 판단을 한다는데요. 이건 이게 숨구멍, 낙지가 숨새는 숨구멍. 이게 낙지 구멍이 이게. 안에 들어간 빨판 자국이 있어요. 낙지팔 빨판 자국이 보인다고. 보통 낙지 구멍을 발견하면 재빠르게 파기 마련인데 손대수 씨는 구멍 크기까지 살펴가며 여유만만입니다. 여기서 저까지 파야 되니까 뭐 2m에서 3m까지 파야 돼, 깊으면은. 그러니까 이렇게 표시만 해놓고 오는 거예요. 낙지 구멍 표시만 잔뜩 해두곤 난데없이 갯벌 반죽을 빚어앉습니다. 이렇게 하면 낙지가 잡히는 거 맞나요? 낙지가 답답해가지고 밖으로 나오게끔 구멍을 막아서 밖으로 유인해서 잡는 거예요, 그게. 이걸 무덤낙지라고 해요, 무덤낙지. 무덤처럼 덩실하게 덥잖아요. 무덤낙지라고 불리는 이 방법은 암태도에서 전통적으로 행해지는 어로 방식인데요. 숨구멍을 막은 후 기다리면 낙지가 숨을 쉬기 위해 스스로 올라온다는 원리입니다. 15살 때부터 무덤을 만들어 잡았다는 손대수 씨는 암태도에서 낙지잡이 선수로 통합니다. 날씨가 추워지면 귀해지는 낙지는 조수의 높이가 낮은 조금대 가장 많이 잡힙니다. 물때 좋을 때는 뭐 60마리도 잡고 뭐 40마리도 잡고 내리 조금이에요, 내리. 내리 조금인데 조금으로가 물 일하기엔 최대 최종이에요. 내일부터 낙지 잡을 무덤 설치가 끝나고 조금씩 물이 차오르기를 기다립니다. 물이 없으면은 낙지가 나오질 않아요. 쑤셨다가 끌어내는 거 이게. 그렇게 이제 잡아내는 거지. 드디어 설치된 무덤들을 열어볼 시간. 긴장 가운데 손대수 씨의 손놀림이 빨라집니다. 나왔네, 나왔어. 그래도 나왔어. 민첩한 낙지들도 못 당해내고 눈 깜짝할 사이에 잡히고 맙니다. 크고 싱싱한 낙지가 망으로 쏙쏙 들어가니 어깨는 묵직하지만 기분 좋은 무게입니다. 전국으로 거의 다 올라가요. 여기서 이제 먹어보고 한 사람이 이제 입소문 때문에 여기서 저기서 이제 막 자꾸 달라고 하는 거 이제. 입소문을 타고 전국 각지로 나간다는 암태도 낙지. 부드럽고 쫄깃한 바다의 맛을 먹어본 사람들은 또 찾게 된다는데요. 그래서 손대수 씨는 바다의 흐름이 바뀌는 6시간 동안에는 쉴 새 없이 갯벌을 누벼야 합니다. 건강한 맛을 기다리는 사람들을 위해 오늘도 계절 밥상을 준비하는 암태도 바다농부의 이야기였습니다.